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주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이제 네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네가 다 선정해라. 네가 걸은 그 지역 또 보는 지역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히 유대인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영원히 유대인의 것.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의 갈등으로 1948년 그리고 1956년, 1967년, 1973년 이렇게 네 차례 걸쳐서 중동에 전쟁이 있었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죠. PLO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지금 이 지역은 유혈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멸망당할 유엔에 대한 최초의 경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현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자의 복입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한 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이제 양떼와 소떼 또 종들이 많아지므로 그 지역이 너무 좁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우물과 초목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양과 소의 음식이 되는 그러한 초목들, 그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그래서 이제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대단히 주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이집트 자기가 가서 본 선진국이었죠. 그 당시에 이집트 같더라. 그래서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롯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멸망으로 이 도성은 멸망이 이루어지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도성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도성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먼저 선뜻 롯은 그 도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단락을 구분하는 구분 표시가 있고 이제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갈라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3이란 숫자는 뭐죠? 반역의 수죠. 13장 13절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형제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마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계속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그러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귀중한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변에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은 주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것 대신 영적인 것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당장 보기에 좋고 편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마다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자신이 선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그리고 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해서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세상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성경을 잘 모를까? 나는 왜 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세와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즉 롯과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관한 언약.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버리면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과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 나에게는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진정 믿을 때 그리고 그 믿고서 그렇게 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히 유대인의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 세상에 득실되죠. 그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대부분은 무천년 후천년주의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이 재림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13장 15절에 영원이란 단어 이러한 단어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씨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상의 말씀을 한번 보죠. 여기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야, 이게 대단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래 에덴의 규모가 어디예요? 아라라산 있죠.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 아라라산으로부터 저기 이스라엘 시리아 위쪽의 북쪽이죠. 하란 북쪽이에요. 하란 북쪽.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나일강까지 나일강에서 동쪽으로 페르샤만까지 페르샤만에서 다시 아라라산까지 이렇게 삼각형 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한 지역을 모두 주시겠다는 피라미드 모양의 그 땅을
아주 그 기름진 초생달 지역의 땅이죠. 거기가 아주 아주 문명들이 발전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전부 문명 발상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초목과 초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은 그러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죠. 그 면적이 약 7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동편 지역인 트랜스 요르단과 골란고원, 레바논, 현재의 레바논, 그리고 메론호수 갈릴리 전 지역,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나일강까지 유대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왔죠. 그 시나이 반도까지, 그뿐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강까지 모두를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었어요. 천년왕국 때 이렇게 다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열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 가지죠.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은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제 곧 주님의 재림하셔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절대로 이제 거기서부터는 안 없어지는 영원히.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하는 거예요. 언약.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죠.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시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히 소유, 영원히 소유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몇 번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땅 주인이, 창조주가, 이게 유대인 땅이라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의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 이곳에서 내가 너희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자, 신구약 특히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보좌, 즉 성전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땅들, 그 경계 내에서 여러분은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전 세계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수도가 그때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특별한 대우를 받죠. 그들의 땅은 영원히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땅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불살러 버리시죠. 온 우주를 불살러 버리십니다. 그 후에도 그러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 땅에 또 역시 유대인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게 자기들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천지 온 사람들한테 그랬지. 너 왜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거기 산, 그래 그것은 이게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다. 너희한테 얘기한 게 아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 12지파에 1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회복돼서 이방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혔던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쉽게 얘기하면 많이 있지만 특히 뭐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무슨 다 그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다 쫓아내고 막 사살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들이 무릎 꿇고 발 밑에 와서 절절 긴다 그 얘기죠. 유대인에게 발 아래 엎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1장 6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들이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국가니까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이방인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을 유대인들이 먹는다.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이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비록 1954년 5월 14일 독립은 했지만 아직 전 세계에 과거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곳곳에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들이 다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인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입니다.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국제연합에 관한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란 말씀이죠. 무슨 경고예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유엔에게. 여기 손대지 마라. 땅 주인이 내가 여기 주겠다. 창조주가 지금 여기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 손대면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유엔은 손대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말 듣지 않고 공격하죠.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2억의 유엔군이 전부 몰살당하잖아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천대. 한 세대가 30년으로도 보고 뭐 70년도 보고 100년도 보는데 어마어마하죠. 천대면.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확증했대. 도장 딱 찍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 곧 너의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 이 성경이 변하나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이 근거, 이 법전이야. 이 법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의 거, 아브라함의 후손 거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해놓으셨다. 이게 근거예요. 성경이. 법전이기 때문에. 중동 문제, 즉 아랍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분석, 토론, 해결, 완전한 사건이 다 종결이 된 거예요. 유엔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엔이 꽤 아는 척하고 힘 있는 척하면서 선한 척하고 이스라엘 보고 피해로 괴롭히지 말라 이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고 강대국들이 전부 계속 그러죠. 물론 미국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편이에요.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 유엔군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정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정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누가 그랬어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지 하갈. 그녀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지금 아랍 그 선조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삭과 같이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해놓은 게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못 산다 그 얘기죠. 전부 나가라 그 얘기. 나중에 지금 현재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에 전부 다 놓고 나가야 돼요. 전쟁한국 때는 다 놓고 나가야 돼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인하여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자기들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은 아무도 손 못 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의 뭐 지역교회 생활 모든 것들을 주님과 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들이나 마귀가 간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수세대도 껏도 가네. 건드렸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신뢰하는 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는 이 약속을 한번 보세요. 이 약속.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잖아요. 300개 예언이 단 한 개도 안 틀렸잖아요. 그분을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까지 지금 현재 세워져 있어요. 이 땅에 있어서 영원할 것 딱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해요. 나머지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아시면 영원에까지 다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다. 또 영원히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의 수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 주위에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이게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한다고 그럴 때 막 떨리는 잔이, 잔이 떨리면 다 엎질러지겠죠. 포도잔을 지금 여기다 아름다운 잔에다가 여기다 유리잔으로 탁 해서 멋있게 축하하고 쫙 들려고 그러는데 떨려버리면 어떻게, 넘어져서 깨지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겠죠. 피가 다 터져버린다고 얘기죠. 잔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약 스가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스가랴 14장 2절에도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이 유엔은 유엔, 미국 포함한 유엔을 얘기하는 것이 유엔은.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서 그때 되면 이제 그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가 휴고 되기 전에도 그런 환경이 조성되겠죠. 서서히. 지금 서서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맨날 아랍 대통령 불러가지고 화해하라 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려야죠. 그래야 복을 받는 게 자기들은. 근데 이게 지금 변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 미국 대통령은 그 임무가 그거야. 거의 전쟁 나니까, 야,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협상하라고 그러고. 다 미국이 주도해서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회복이죠. 천년왕, 그게 언제냐면, 천년왕국 직전인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사야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로도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사 싹 모이게 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나요?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정도로만 알고 피조되신을 알고 그렇지 뭐 자기들은 메시아는 앞으로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고.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예, 땅으로 이제 전부 돌아왔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회심되지 않는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심은 재림 이전이 아니라 재림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회심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대단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지금 제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몇 구절 더 봤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 거기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그건 반드시 실행이에요. 반드시 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히 누구에게 주신 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그 조류에 의해서 유엔이 결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과 대치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똑같이 가면서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받아야죠. 받아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맨날 걱정했을까요? 면류관을 못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직접 받았잖아요.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자기 몸으로 돌아오기 싫었어요. 사실 자기가 자기 몸에서 떠났을 때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몸에서 떠나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게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난 계속 지금 거기만 바라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가 그 믿음을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준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확고한 믿음. 예.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요. 왜 그럴까요? 외통수라고 외통수 말하자면. 하나님 밖에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신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때려 죽여도 난 이거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도 그냥 그걸 봐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구원식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외통수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 자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생명이 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거니와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살 때 여기서 사실 때 확실한 미래 보증을 미리 받으셔야 된다. 그 보증이라는 것이 무슨 큰 수확을 하는 거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것이냐 그 얘기죠. 그 쉬운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 쉬운 것들을 주님하고 교제하고 뭐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무슨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너무 많은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공기가 너무나 흔하니까 말이죠. 저기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등정하고 이럴 때 막 숨 막혀가지고 한번 경험해봐야 돼. 아이고 이렇게 공기 맑은 것고 멋대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해가 잘 뜨지 않는 장소라든지 북극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또 해가 햇빛이 잘 안 나는 영국 같은 데는 해만 나오면 사람들이 말이죠. 간단한 짧은 옷만 입고 나와서 막 그 풀밭에 누워 있고 그러잖아요. 햇빛이 맨날 그냥 흐릿하고 비 오고 뭐 이런 날, 안개 끼고 하는 날이니까 일광욕 하려고 말이죠. 우리나라 어때? 햇볕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좋죠. 물론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나라들도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 그 환경이 좋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좋은 데 많이 있다고 그러죠. 산 같은 데, 물, 계곡 같은 거. 여러분 어때요? 해외여행 해보신 분 다 알잖아요. 가면 제가 유럽 갔을 때가 벌써 한 20년 훨씬 더 전인데도 그때 물을 다 사 먹는 거야. 이거 가는 데마다. 지금 우리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 물 사 먹을 거 상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음식점에 가면 물, 뭐 어때요? 물 다 주세요. 그럼 물 이만큼씩 갖다 주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식사에. 거기는 식사할 때도 물을 먹으려면 돈 내고 물 먹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돈 내고 말이죠. 물도. 한국처럼 물의 인식이 또, 근데 화장실 들어가려면 또 돈 내고 말이죠. 공중화장실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가 대단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지금 미국 가고 이민 간 사람들 다 후회하고 그래요. 다시 오잖아요, 일로. 단 한 가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나 못 살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처져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탁 타면 말이죠. 전부 인상 팍 쓰고 자기 반영되고 이 사람 저쪽 보고 뭘 상상하는지 이러고 갖고 외국 나가잖아요. 굿모닝 하시고 하고 뭐 보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웃고 인사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형식이 강하지만요. 밝고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보고 6.25 동란 이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게 연이 오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게 이거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강인하시고 세상의 움직임에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저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앞으로 유엔은 저렇게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한다고 말로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격할 건 지금 공격 안 하고 안 해야 할 걸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몰살 당한다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단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그 믿음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왜 이런 거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것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확고한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가나안 땅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즉 현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손대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